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지 않아요? 저 오늘 일부러 신경 써서 결혼식 할 때 입었던 와이셔츠 5년 만에 입었고 나왔습니다. 우리 마누라 여기 앞에 있어요. 아, 시작부터 유부남이라고 밝히니까 민망하다. 여러분, 맥주 축제 즐기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네.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무슨 이런 거를 해? 그렇지 않아요? 네. 술을 마시고 대낮부터 엄청 취해가지고 술 취한 강사, 역사감이 들을 거라고 여러분들 신촌에 오늘 오셨을 때 조금이라도 생각하셨던 분들 집에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도 없을걸? 맞죠? 자, 호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아까 리차드 팔머의 노래 닥터 닥터, 정확하게는 뭐야, Bad Case of Loving You 다시 한번 틀어주십시오. 절단 신공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어요? 그죠? 예. 자, PPT 띄워주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름이 백이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백이성은 1974년도에 태어나서 부산의 동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백이성이고, 여러분들 앞에서 있는 이 백이성은 그보다 1년 늦게 1975년도에 태어나서 동성고등학교 맞은편에 있는 금성고등학교를 졸업한 백이성입니다. 여러분,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내가 백이성보다 무려 한 살이 어려요, 여러분들. 주신이 누구예요? 바커스죠? 다음 넘겨주세요. 아, 기분 좋다. 이 그림 나왔다고 외설이다, 음란이다 고발하실 분들 하세요. 바커스야, 이게 여러분들 약국에 가면 피로회복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바커스야. 이 머리를 보십시오. 술에 취해 있잖아요, 그죠? 술 먹는 신, 라틴어로 디오게네스. 술과 노래와 춤과 음악과 잡담을 하지 않는 인생이라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있어요. 신부님들 말고 스님들 말고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다 집에 가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매 보름마다 아, 술 안 마시고 강의하니까 강의가 안 돼. 맥주 한 병 주세요. 따주세요. 신촌대학교의 가라오케는 맥주를 마시면서 강의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와, 술 먹으니까 강의 잘 된다. 거품이 막 올라오죠, 그죠? 우리는 보름에 한 번씩은 축제를 열어서 술 마셨던 민족입니다. 1년에 24번, 1년이 12달이니까 보름에 한 번씩이면 24번이에요. 24번, 5일마다 한 번씩 장이 서고 보름마다 한 번씩 축제를 했어요. 거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술 먹었을까요? 우리 조선시대에 무슨 술 먹었을까? 퀴즈 이거 맞추시는 분에게 맥스 두 병 나갑니다. 동동주 아니야? 소주! 어느 소주? 소주라고 대답한 사람 누구예요? 어느 소주? 안동소주 누구야? 맥주 두 병 주세요. 우리가 안동소주 먹었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막걸리는 고종 황제가 가져온 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퀴즈 나갈 때마다 맥주 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석 달마다 한 번씩은 나라 전체가 뒤집어졌다고. 우리가 그런 민족입니다, 여러분.
60년 역사에 신촌에서 맥주 축제 열린 건 처음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민족이었다고 상상이 되십니까? 다음 거 넘겨주세요. 노래 하나 부르고 갈게요. 기분이 너무 좋아서. 노래 부를 때 고음을 잘 해주시면 또 맥주 갑니다. 제가 부르면서 다 보고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유인열. 유인열이죠. 이태임하고 그죠? 네, 내가 이태임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인열 작사 작곡 김영중이 부릅니다. 좋은 사람을 부를 텐데 제가 라이브로 생목으로 부를 거거든요. 여러분들 호응 해주시면 맥주 갑니다. 오늘은 무슨 일인가니 울었던 얼굴 같은 걸 그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니. 나에겐 세상 제일 소중한 너인데 자판기 커피를 내밀어 그 속에 감춰온 내 맘을 담아 고마워 오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 한마디에 나 웃을 뿐. 여러분 왜 안 웃으세요? 맥주 드시기 싫어요? 이 노래에 사연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무슨 사연이냐? 저기 우리 와이프가 있지만 내가 할 말은 해야겠어요. 1998년도에 나 연세대생이랑 사귀었어. 그때 노래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불러주던 노래가 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때 반드시 내가 잊고 있었는데 맥주가 있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맥주를 마시면서 노래방에서 불렀습니다. 이상한 상상하지 마세요. 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 넌 장난이라 해도 널 기다렸던 밤 널 보고 싶던 밤 내게 벅차네. 복 가득한데 나는 혼자여도 괜찮아. 네 옆에 그를 보면 너무 다른 난 초라해지는 그것에 내가. 저기 두 분 맥주 갖다 주세요. 저기 두 분 손 드세요. 저기 일하셨던 분 커플. 예예 파란색 옷 입은 커플. 야, 저 남자분이 정말 저하고 눈빛이 통했어. 이 조명이 밝은데도 다 보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자 봅시다. 술을 마신다는 행위는 뭐냐? 농사를 짓는데 농사 짓고 남는 쌀을 물에다 담궈보니까 야 이거 마셔보니까 기분 뿅 가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먹고 사는데 여유가 없으면 술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쌀과 여러분들 보리잖아. 보리 맥주잖아요 그죠? 예. 우리의 모든 보름 동안 쌓여있던 감정을 이런 거지. 저놈의 자식 꼴보기 싫어. 저 자식 죽이고 싶어. 이거를 어떻게 해요? 술을 마시면서 축제를 하면서 풀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이렇게 맥주 축제가 있으면 풀지 않습니까? 이 강사도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여기서 풀려고 왔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관계 회복도 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일마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소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전화가 있어 카톡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죠? 카톡 쳐서 너 죽었니 살았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축제할 때 다 나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썩을 놈의 일본 총독부가 1916년에 적어도 7월 25일 날 술을 전부 금지시킵니다. 우리 민족이 술을 스스로 도가에서 만들어 먹던 것을 절대로 안 된다. 너희들 조선인들은 우리가 주는 술만 먹어야 한다.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어. 그날 이후로 한국의 전통주를 피서 만들면 안동 소주를 먹거나
막걸리를 먹으면 감옥에 체포돼 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저 연세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너무나 선량한 사람이지만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우리나라를 지배했던 총독부는 죽일 놈들이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도 못 먹게 했단 말이야. 주재령을 발동해서 전통주가 전부 사라집니다. 주재령은 술만 뺏어간 게 아니라 그 술을 빚어서 마을에서 보름마다 축제를 벌였던 우리 민족의 모든 축제 문화, 놀이 문화를 전부 말살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촌의 맥주 축제, 신촌대학교에 축제학과를 하고 있는 한기루 씨가 너무나 강조했던 축제, 이 맥주 축제는 바로 주세령으로부터 1916년부터 무려 100년이 지난 만에, 100년 만에 신촌의 마을 축제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다음입니다. 다음 넘기죠. 국내 맥주 삼국지! 여러분 다 알잖아! 롯데가 있어, 롯데가! 야구도 못하는 롯데! 내가 부산 사람이잖아요! 롯데만 생각하면 피눈물이야! 무슨 문제야? 와, 정말 미치겠어요! 롯데를 왜 잠실에 못 오는 겁니까, 여러분들? 롯데 클라우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바로 여기! 맥스! 하이트!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거! 어디 갔어? 어, 여기. 무무정신이 없어서 맥주병의 소재를 놓쳤어. 와, 기분 좋다, 정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오비맥주 있잖아, 오비맥주. 그죠? 지금 뭐예요? 라거, 카스, 맞죠? 예. 네. 맥스만 해달라고 하다가 말이 안 되잖아. 카스하고 라거 빼고 어떻게 설명을 해? 내가 카스를 좋아해. 다음 넘어갑시다.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게 일본에서 들어온 회사들이라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다 우리 기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선의 맥주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나는 국사를 전공했고 역사학자지만 역사는 이런 것도 교과서에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맥주는 안 집어넣어? 필요한 건 다 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더 빼겠대! 말도 안 돼! 2014년에 오비가 어떻게 했죠? 투자회사에 넘어가 하이트는 여러분 뒤를 보시면 맥스로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비야, 오비! 다음 거 넘기세요. 이제 역사 나온다. 1980년에 크라운 맥주가 승부수를 던집니다. 와야, 당시 가장 인기 있던 새로운 대형 신인 가수 조용필을 씁니다, 여러분. 조용필이 신인 가수라니까 너무 웃기시죠? 그죠? 어. 자, 한번 가볼까요? 제가 이제 생목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누가 가장 자리를 안 떠나고 시켰느냐? 여러분, 팀장님, 요 가운데 계시는 아리따운 커플에게 맥주 두 병 주십시오. 자리를 한 번도 안 떴어. 저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여러분들 역사 그러면은 너무 어렵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너무 어려워. 사람 이름 이거 보고 다 싫어. 무슨 말이냐면 역사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그래서 이공계 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역사 안 해도 되니까. 근데 17년부터 다 배워야 된대. 이런 거 없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팀장님, 여기 커플에게도 두 잔 주세요. 등잔 밑이 어두웠어. 내가 못 봤어.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사각지대야. 이렇게 가까이 계셔서 나를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상이 있어야지.
쏟았어요. 조금 쏟았어요. 조금. 여러분 조용필하면 제일 생각하는 노래가 뭐죠? 바운스. 그건 너무 최신가요라서 나는 도전을 못하겠어요. 1980년에 여러분 뭐라고? 저 뒤에 우리 어르신 대답해보세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맥주 한 병 드리세요. 우와 역시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5만 35년 전이니까 그때 20대. 역시 여러분 그때 청춘이 조용필을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야 너무 좋다. 여러분 오프닝송으로 들었던 Bad Case of Loving You.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흉악한 질병에 걸렸으니 Give me the doctor. 그 Give me the news가 뭐예요? 치료약을 달라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의사선생님 의사선생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너무나 흉악한 병에 걸렸으니 나에게 치료약을 주십시오. 이 말이죠. 그 말 그 노래와 동시에 1977년에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부르면서 조용필이 등장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그래서 크라운 맥주의 간판스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요를 여러분들하고 함께 부르겠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계속 소리를 질러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때로는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싹 죽이는 것도 필요하다. 무슨 말이야? 푸른 언덕에 아시는 분을 찾으세요. 내 낙을 메고 황금빛에야 축제를 여는 바다를 향해서 신촌을 향해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것으로 맥주를 마십시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앞에 키 작고 분홍색 와이셔츠 입으신 말이 꼬였어 이분한테 맥주 두 병 드리세요. 예, 네. 가장 호응을 잘해주셨어. 아버지가 조용필 팬이죠? 예, 네. 엄마가 조용필 팬이죠? 어, 내가 강의하는 줄 모르고 왔죠? 예, 계속 계세요 거기에. 네. 짜고 왔으면 의심받아 뒤로 가야 돼. 조용필은 여행을 떠나요도 있지만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를 이 광고에서 부릅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가 보고 싶을까. 반짝이는 불빛처럼 단발머리 곱게 빗은 그 소녀. 여기 단발머리 내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그 소녀 생각이 나네. 가만있어 보자. 단발머리가 어디 계시나. 단발머리 단발머리 자기가 단발머리다. 대신 30대라 해야 돼. 30대 30대 단발머리 어디 있어요? 아니야 당신 롱헤어야. 그거 그냥 한 병 받았으면 그걸로 만족을 하세요. 어디 있어요 단발머리. 가만있어 보자. 단발머리가 요즘 따라 단발머리가 유행이 아니네. 예 저 뒤에 있네.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그 일행분 다 나오세요. 일행분 다 나와. 일행분 다 나와. 나오기 싫어요. 맥주 먹기 싫어. 예 단발머리 누가 단발머리야. 아 맞네. 세 병 드리세요. 예, 단발머리라는 이유로 세 병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이고 또 쏟는다. 이 피 같은 맥주를 피 같은 맥주지. 그럼 물 같은 맥주입니까? 100% 천연 안반수로 만들었대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발머리가 유행을 아직은 안 하나 봐요. 그때는 단발머리가 이 노래 때문에 진짜 유행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실 단발머리께서 저기 우리 장모님 오셔서 보세요 장모님 단발머리야 단발머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온 가족이 출동합니다. 저의 강의에서는. 다음 거 넘겨주세요. 여러분
바이에른 뮌헨에 가면, 바이에른주의 뮌헨에 가면 뮌헨에서 자동차를 타고 50km 밖으로 나가면 비엘스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돼? 해마다 10월이면 60년 동안 계속해서 그쪽에서만 10월 달에, 정확하게 말하면 9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옥토버 페스트, 옥토버가 10월인지 모르는 사람은 꺼지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거기에서 이렇게 한다고. 내가 태국에서 4년 있었거든요. 태국 교포였거든. 자, 여러분, 태국 가면 먹을 수 있는 태국 맥주의 이름을 아시는 분? 돌발 퀴즈. 싱하. 한 병 드리세요. 여러분, 싱하 맥주 몰라? 사자가 이러고 있는 거 몰라? 맨체스터 시티 축구팀 보시면 사자가 이러고 있어. 왜? 태국의 탁신 총리가 구단주였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할아버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 닮았지만 그 사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 뭐 태국에서는, 아, 저 독일의 뮌헨에서는 이렇게 천막을 치고 앉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칩니다. 그 텐트 하나가 우리 연세로 무대 전체만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회사가 10개가 모여가지고 나머지 맥주들은 텐트 바깥에 있어. 10개는 여러분들이 아는 정말 유명한 맥주회사 8개, 그리고 해마다 2개는 새롭게 선정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8개 중에서도 매출액이 가장 떨어지는, 그 해의 옥토버 페스트에서 가장 매출액이 떨어지는 회사는 나가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음 해에는 나머지 2개에 끼기 위해서 피 터지는 노력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 10개에 끼인 적이 없습니다. 야, 바닥이냐? 바닥이야? 어르신,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저한테, 저 이거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예, 아저씨, 맥주 한 병 더 드릴게요. 맥주 한 병 드리세요. 다단계야, 뭐야? 다단계 아니에요. 예, 아저씨 같이 놀아요. 강연 시작한 지 30분 지나면 원래 강사도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어르신. 입만 엄마는 뭐냐? 입만 닦으라고? 맥주 한 잔 드세요. 누가 소세지 없습니까? 소세지 하나 드리세요. 소세지하고 야채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던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쪽 뒤에 보세요. 이 엄청난 1리터짜리 이 병들을 보십시오. 각 회사와 옥토버 페스트에 완전히 목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한번 선정되면 다음 해에 매출 100배는 기본이에요. 독일에서 인정받으면 전 세계가 인정하는 보리 맥주가 됩니다. 맨 마지막 그림 보시죠. 여기가 텐트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텐트, 여러분들이 맥주를 많이 팔아주셔서 다음 해에는 이 신촌 상공에 텐트가 올라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만, 원래 10월 10일에 하려고 했는데 10월 17일에 그 비 조금 온다고 일주일 연기, 무슨 프로야구인 줄 알았습니다. 축구는 비가 와도 하는데 왜 야구하고 맥주 축제는 비 오면 피 같은 시간을, 이 피 같은 맥주를 일주일이나 늦춰야 되는지. 다음 넘겨주십시오. 이제 퀴즈 나갑니다. 이제는 한 병이 아니고 10줄입니다. 퀴즈 나갑니다. 퀴즈 1. 어려운 거부터. 이거 아는 사람 있을까? 참고로 먼저 독일 아니에요. 칼스버그는 어느 나라 거게? 네덜란드. 덴마크. 저런 낚시질에 속으면 안 돼. 네덜란드 이러니까 막 뛰어나와. 어디야?
중년 여성분께 드리겠습니다. 맥주 10병 가져가십시오. 덴마크 맥주입니다, 여러분. 자꾸 발로 차. 내가 여기서 발로 차 노래를 한번 불러야 되나? 애인하고 헤어지게 됐어요. 어떻게 찰지 모르겠어요. 발로 차세요. 칼스버그는 덴마크의 칼스 황제가 만든 백주입니다. 아시겠죠? 자, 복불복 퀴즈. 이거는 알아도 되고 몰라도 돼. 확률이 50%야. 갑니다. 레벤브로이 아시죠, 여러분들? 하이네켄 아시죠? 어느 회사가 먼저 생겼게? 레벤브로이와 하이네켄의 대결은 막상막하지만 그래도 정답은 레벤브로이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확률이 50%이기 때문에 복불복입니다. 제일 먼저 레벤브로이를 외쳤던 분, 우리 장모님이 원래 또 이게 아닌 거는 못 봐. 제일 먼저 외쳤던 분, 우리 장모님이 딱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맥주 몇 병을 원하세요? 원하는 만큼 가져가. As you like it.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0병은 넘으면 안 돼요. 10병이에요, 10병. 자, 여러분 모두 앞에 그림을 보세요. 다음 중 독일 사람들도 맥주를 먹을 때 그냥 먹지 않아요. 반드시 안주를 먹어요. 맥주를 먹는 독일 사람들이 먹는 안주가 아닌 것은 치킨! 어느 게 치킨인데? 맨아래는 맥주야. 가운데 거 누구야? 가운데 거. 가운데 거. 와, 오케이. 맥주 5병 드리세요. 가운데 거. 예, 여러분 팀장님 지도하에 좋게 좋게 말씀 잘 들으시면서 맥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까 레벤브로이를 맞추셨던 가운데 분 누구세요? 주황색 잠바 5병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 세 번째 5병 가져가세요. 이 세 번째 그림은 우리 집 동네 앞에 디디치킨 아저씨가 찍게 해주셨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려요.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시켜주면 열나볼 쯤에 어떡하라는 거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독일 사람들이 먹는 안주 보겠습니다. 왼쪽 오른 왼쪽 위에 있는 이 족발같이 생긴 거, 이게 무슨 고기? 이게 야, 족발은 족발인데 무슨 고기냐고. 어? 돼지. 이거는 상품이 없어요. 누가 봐도 돼지야. 자, 오른쪽에 있는 소세지는 신촌 레벤브로이 호프에서 사진을 제공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파란색 난방 안 했다. 5병. 그 집 아저씨하고 저하고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낚시에 속지 마세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 여기 신촌 맥주 축제에서 나한테 야 강의하면서 노래 좀 부르면서 해봐 라고 했더니 내가 처음에 거절했어요. 내가 무슨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도울 선생이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맥주 먹으면서 강의하게 해주면 내가 수락하겠다 그랬더니 경찰하고 협조하겠대요. 그랬더니 내가 그랬어. 안 그럼 나 안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 제발 네가 좀 해줘야겠다. 네가 망가지지 누가 망가지냐. 그래서 제가 망가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 라이브 무대에 계시는 분들 이제 20분 남았습니다. 메인 스테이지로 점프하고 계시지 않으면 남아있는 맥주가 그냥 주최측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목소리 크죠, 여러분? 제가 목소리 커서 불과 50분 전에 여기 신촌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서 나가달라 그러더라고. 나는 조용히 얘기했어. 그런데 그 알바 아가씨가 연세대학교 2학년이래. 나가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여기서 강의하는데 이 정도 목소리는 돼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건 모르겠고 나가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도대체 연세대생들 다 나오세요. 낭만이 살아있던 1998년도 제가 연애하던 그 시절 연대생으로 모두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다음! 여러분, 여기 한자가 뭐라고 적혀있게? 이건 퀴즈 아니야? 이거 퀴즈 아니야? 70년대! 70년대! 오, 대단하다! 다시, 그 다음에! 70년대! 잡지 광고입니다, 여러분! 70년대 잡지 광고인데 이 광고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 칼라 TV가 들어왔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크라운 맥주에서 잽싸게 어떻게 했다? 파란색 호숫가에 여자 모델을 파란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에다가 맥주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물처럼 깨끗하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흑백일 때는 이런 광고는 꿈도 못 꿉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이 남자 배우가 지금 한 번씩 나오는 현석이라는 배우예요. 현석. 근데 지금 아버지로만 나와. 이때는 얼굴도 못 나오잖아요. 그죠? 자, 맥주와 소주의 소비량이 급증했던 게 1970년대부터 80년대입니다. 왜? 스트레스가 많았으니까. 이런 축제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집으로 돌아가면서 피곤한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잤던 겁니다. 모든 인구가 수도로 몰립니다. 수도권 완성이야. 힘찬 발걸음인데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해. 그래서 제가 이 시절에 유행했던 노래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남진! 여러분 남진 아시죠? 내가 남진 좋아한다. 손 들어보세요. 저기 빨간색 잠바 입고 모자 쓰신 분에게 맥주 한 병 드리세요. 다음 거도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사람들이 말이지 실탄 다 떨어지면 내보고 어떡하라고.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얼굴은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반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사랑을 할 때는 두 눈이 먼다고 해도 아가씨 두 눈은 별처럼 반짝거리네.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얼굴은 거만한 것 같아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나는 정말 반했네. 오 그대여 변치 마오. 오 그대여 변치 마오. 불타는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말 못하는 이 마음도 받아주세요. 그 누가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살아. 수많은 세월이 흐른다 해도
당신만을 당신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테야 살아갈 테야. 야, 난 남진 노래 부르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거. 어, 이게 보세요. 도로, 아파트, 빌딩, 관공서, 다리, 전부, 지하철까지 이 시대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고 피곤했겠습니까? 술이라도 한 잔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피곤했기 때문에, 그만큼 힘들게 일했기 때문에, 그만큼 슬프게 고향 가고 싶은 마음 꾹꾹 눌러가면서 다리살 꼬집어가며 일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한국이 이렇게 맥주 축제까지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길 축제는 없었지만 언제나 함께하는 서민의 벗, 맥주와 소주, 그리고 음악입니다. 조용필이 있었고, 남진이 있었고, 하춘화가 있었고, 나훈아가 있었고, 송골매가 있었어요. 이선희가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없었더라면 맥주는 그만큼 덜 마셨을 겁니다. 술 한잔 하면서 여러분들 저 앞에만, 요 앞에만 있지 마시고 저 뒤로도 가셔서 술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제가 이 정도로 붐업을 시켜드렸으면 술 좀 더 팔아주시고 가세요, 여러분들. 70년대 잡지 광고, 파란색 옷을 입은 이 여자 누군지 모릅니다. 몰라. 나한테 왜 물어? 검색해도 안 나와. 몰라. 다음 거 넘어갑시다. 여러분, 신촌대학교 광고하고 엔딩곡 부르고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신촌대에서 이 강의를 하거든요. 여러분들 페이스북에 신촌대학교 치세요. 정 안 되시면 백이성 치세요. 그럼 나가요. 저기 현대백화점 1번 출구 나오면 캠퍼스도 되게 좋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맥주 들고 들어오세요. 제 것도 하나 사가지고 들어오세요. 예뻐해드려요. 내가 이러한 엄청난 강의를 강의실 안에서 전부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우리의 한국 현대사는 술 마시면서 어떻게 됐는지, 중국하고 일본은 도대체 술을 안 먹었는지. 일본은 사케를 먹었고, 그죠? 중국은 빼가를 먹었잖아요, 그죠? 우리보다 더 독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정종 1년에 몇 번 드세요? 우리는 어떻게 돼? 이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모두 19세 이상 성인이에요. 술 마시면서 내 돈 내고 정확하게 어서 이 강사에게 지식을 다 빼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엔딩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즐거웠던 60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죠? 엔딩곡은 요즘 너무나 시리에 빠진 분들이 많아 맥주 한 병쯤 가볍게 원샷 하신다는 소리를 듣고 가수 마야의 노래를 준비합니다. 나를 외치라. 여러분 함께 불러주십시오.